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오늘 속초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최고위원들은 고성군 토성농협에서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들과 만나 주택복구비 지원액 현실화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는 산불 원인에 대한 경찰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선보상하고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유한국당에 건의했습니다.